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계기판 보고 확인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주시고 기어 D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여기는 실제 시험 출발 입구는 아닙니다. 깜빡이 꺼주시고 5m 가면 자 B코스는 여기 왼쪽에서 출발 좌측 깜빡이 켜고 껐다가 한 3초 뒤에 우측 깜빡이 켜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은 여기 왼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우회전입니다. 자 적신호니까 우회전 할 때 한번 어떻게 한다 정지하고 스탑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3초 뒤에 왼쪽 직진차 주의하면서 자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질러면 자 다 들어오고 나서 깜빡이 꺼주고 멈추면 중립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기어 넣고 출발하고 자 하나 더 옮길 거니까 미리 가면서 깜빡이 켜주시고요. 아직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횡단보도까지 다 지나서 자 이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오고 나면 이제 깜빡이를 꺼줍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 넘으면 실격이에요. 멈추면 예, 중립 항상 신호 들어와도 바로 가지 마시고 기어 놓고 좌우 한번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뭐 오토바이 앞으로 싹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실격돼 버리니까 예, 좌우 안전 정차 후 출발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항상 자, 기어 놓고 출발 좌우 확인 예, 1초만 번개처럼 확인하면 됩니다. 60km 안 넘게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도 있어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지시속도 구간은 정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랜덤으로 나옵니다. 랜덤으로 앞차의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정지 중립 자 초록불 들어왔지만 아직 기어 넣지 마시고 앞차 브레이크 등 제동등 꺼지는 거 보시고 이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앞차와 안전거리는 50일대 30m 이상 지하차도 우측 옆길. 500m 지하차도 우측 옆길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300m 전방에서 지하차도 우측 옆길 지하차도 우측 옆길 지하차도 우측 옆길 그 다음에 150m에서 유턴 자 좌측 깜빡이 킵니다. 자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요. 상시 유턴 구역입니다. 고가 위에서 유턴입니다. 자 공사하는 차량 주의하면서 잘 보시고요. 먼저 중립 기어 놓고 출발 1차로로 들어옵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제한속도 50km 구간
5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500m 지하차도 우측 옆길 진로변경 없이 그대로 가면 됩니다. 300m 지하차도 우측 옆길.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500m 좌회전. 여기서 미리 옮기는 게 더 좋아요. 깜빡이 켜가지고 미리 옮겼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아쉽네, 그죠? 예, 가다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오면서 여기 차로가 하나 더 왼쪽 직진 차로 하나 더 생겼어요. 이때는 깜빡이 미리 뒤에서 고가차도 위에서 깜빡이 미리 켜가지고 왼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예, 500m에서 옮기려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섰을 때는 출발과 동시에 진로 변경을 저 앞에 점선 횡단보도 지나서 할 겁니다. 자, 기어놓고 출발. 자, 이제 깜빡이 미리 켜시고 여기서는 옮기시면 안 돼요. 점선에서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좌회전 오라서 깜빡이 끄시고 좌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왼쪽으로 그냥 들어가도 되는지 요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여기서 2차로로 가는 게 좌회전이 어려워요. 여기서 미리 들어와도 되는지 감점 먹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감점 먹다면 2차로에서 좌회전 하셔가지고 돌자마자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옮기는 걸로. 원칙은 점선에서 진로변경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감점을 각오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어차피 70점이 합격이니까요. 사고 위험만 없으면. 자, 핸들 조작 조심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2차로 와서 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방에 어린이 보고요. 50을 넘으면 실격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고요. 그리고 아까 거기서 만약에 감점을 먹고 내가 감점을 각오하고 옮길 때 주의할 점이, 사고 위험이 있으면 실격되니까 사고 위험 없이 진로 변경하십시오. 자, 500m 유턴. 아까 거기가 약간 좀 어려운 코스예요. 그 부분이. 자,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앞차들이 센 달린다고 센 달리시다가 실격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50 넘으면 실격입니다. 주의하십시오. 300m 유턴. 자, 미리 좌측 깜빡이 켜시고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좌회전 시 또는 보행 신호 시 유턴. 자, 멈춰서 중립. 자, 신호 잘 보시고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핸들 다 돌리고 3차로로. 자, 보건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잘 못 쓰면 안 쓰는 게 낫겠죠. 자, 어린이 보고요. 51km의 실격. 500m 우회전. 자, 앞에 교통량이 많으면 초록불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 300m 우회전, 버스 주의하시고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150m 우회전. 자, 우측간 빼키시고. 자, 보행섬에 건네려는 보행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으면 진행해도 됩니다. 천천히 좌우 확인하면서 없으면 천천히 출발. 자, 자신 없으면 멈췄다 가셔도 돼요. 만약에 저기서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데 내가 진행했는데 실격을 줬다, 그럼 왜 실격인지 항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왜? 도로교통 법에서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되어 있으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건네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왜 실격 주시나요? 일정지 안 했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데요 라고 정확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택시 갑자기 움직일 수 있어요. 자, 횡단보도 초록불이죠. 건네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이쪽으로 들어가면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깜빡이 킬 필요는 없겠죠. 자, 들어가셔가지고 한 바퀴 유턴 해가지고 출발 지점에 다시 차를 세우면 끝납니다. 자, 멘트에 따라서 우측간 빼키고 멈추고 피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영상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